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주말 특강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의 리더십과 이미지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또 책 제목은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라는 거지만은 사실 이거는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에서 처음 책 내용이 시작이 될 때는 현재 대통령 이 선거에 출마한 어떤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을 선택하는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슈들을 한번 연결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심리학자의 노력이었다라고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곧 이제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관심 없으시죠? 네. 그냥 그래서 특별한 관심이 없으세요. 예. 네. 이런 게 뭐 특별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왜 사십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가 사는 거에 대해서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기분 아주 나빠합니다. 잘 사시는 분조차도 이 사람이 내가 사는데 불만이 있나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질문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태어나셨나요? 질문 받아보죠. 없습니까? 아, 이 선생님은 본인이 왜 사는지, 왜 태어나는지 그런 질문도 받아보시지 않은 이분의 삶은 대체 누가 관심을 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는 분은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이런 질문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으로 봐서 선생님은 아주 이 전형적이고 상당히 이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항상 한국인의 심리를 탐색하면서 자기 삶을 잘 살아보고자 하고 또 열심히 사시려고 하고 또 뭔가 삶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아마 어느 동네 사람들보다 강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당신이 그러면 왜 사십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라고 할 때 그때부터 뭔 소리예요? 제 말을 잘못했나요?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심리는 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 갑자기 이제 막 긴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지? 대체 저 질문을 왜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사실 제가 지난 뭐 한 6개월 정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우리가 저 사람을 뭐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그런데 아니 그럼 왜 뽑으셨어요? 아니 좋은 대통령이 될 줄 알았지. 아니 딱 보면 몰랐어요? 근데 몰랐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이럴 때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억울하다는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하시거든요. 대통령을 뽑는 한국인의 심리에 대한 연구는 제가 한 2, 3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대통령을 뽑는 심리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또는 노무현 대통령을 인식하는 한국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건가 그거를 연구할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처음 취임하고 나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막 이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개혁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뚜렷했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단도 있었지만은 지지하지 않는 집단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쪽 동네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중도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무슨 마음이요? 지금 VIP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하시려고요?
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딱 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딱 찾아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인데 조금 무능한 대통령인 것 같다. 국민들이 특별하게 지지하고 반대하지 않는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인데 조금 무능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를 VIP를 좀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다양한 개혁 아젠다를 열심히 내세워가지고 유능하다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무능하다고 보고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아냐 라고 일을 벌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대개 그런 경우에는요 이 일은 엄청 벌리는데 실제로 그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나타났을까 라는 것을 탐색을 했을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현실에 보여지는 대통령의 모습이라면 사람들은 현실의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아니거나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는 심리를 가지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상적으로 그리는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어떤 뚜렷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노 대통령이 당시에 일어나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매번 2, 3년마다 대통령을 바라보는 이 국민의 심리에 대한 탐색을 하게 됐고 뭐 MB 대통령이 대통령 한창 할 때 상당히 나름대로 정당성의 위기 내지는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때 사람들 마음속에 박근혜 의원을 상당히 또 다른 구세주로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면서 와 지금 MB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심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런데 정작 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을 때 야당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하자 이럴 때 뭔 소리야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지금 대중들의 마음속에 있는데 이 야당은 진짜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거야? 아니면 그냥 계속 이명박근혜를 이어지는 대통령을 만들고 싶은 거야? 이런 의문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진짜 좀 황당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여성 대통령이라고 부르짖고 나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여성이라는 게 대체 정체가 뭐냐 그게 생물적인 부분이냐 사회적 역할의 문제냐 그랬다가 아주 제가 거의 죽음의 지경에 빠지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그분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거의 1시간, 2시간 반을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상당히 묘한 느낌을 가졌어요. 그분은요 현실에서 정치인으로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은 현실에 있지 않는 사람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메르스 사태 거의 끝나는 여름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겨울이 돼서 딱 결과가 나왔어요. 대중의 마음속에 박근혜 대통령은 꼭두각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행동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은 이미 꼭두각시니까 이 꼭두각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를 바라는 그 마음이 형성될 거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연구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재미있는 현상은요 레미제라블이 한국에서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사조차도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그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광적으로 반응을 보였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뜬금없이 이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저렇게 감동하고 이 눈물을 흘릴까 그때 마음속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아, 이 나라의 공화정은 이제 붕괴가 됐구나. 이제는 우리는 전세 군주국으로 드디어 영이여 영을 하라! 라는 마음으로 바뀐 것을 설파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상당히 제 성친이 아니구나 라는 그 반응이 동시에 있어. 두고 봐라. 거의 이야기를 했더니 너 저주를 이제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중의 마음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사회적인 현상하고 계속 연결시켜 보려는 저의 노력인데 그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대통령 선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현재 있는 대통령을 대중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 과정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또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너무나 당연하게 가질 때 와 신기하다.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자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뚜렷이하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자기의 욕망을 자기 대신 실현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한국인의 심리를 밝힌 책.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대선에선 누가 무슨 이유로 권력을 잡는가? 2017년 장미대선.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싶은 국민을 위한 책. 황상민 박사님의 신보. 좋은 대통령이 나쁜 대통령이 된다. 지금 전국 온오프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를 분석을 하고 나서 그때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조언을 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는 당연한 거고 나쁜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쉽게 바뀌지도 않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되기 전에는 이미지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이미지가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잖아요. 그럼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로 당분간 지내세요. 몇 개월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면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무능한 인간 그러면 그때 나서가지고 가요. 적당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대통령이 됐는데 되고 보니까 이 일이 너무너무 많고 힘들어서 도저히 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네요. 저 임기 끝날 때까지 요거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임기 끝날 때까지 요거 하나만 딱 하는데 요거 하나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차라리 해버리면 어떨까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도 받아들여지기 힘들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수백 가지 일 중에서 대통령이 임기 동안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 가지게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다른 거 안 하고 그거 하나만 하겠다 그러면 6개월 1년 안에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나서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그거는 뭐 진보든 보수든 이념인가 아무 관계없이 아니 저 사람 지금 무능하다고 그러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딱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설하기 참 힘들거든요. 그럼 재밌게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딱 아젠다 하나만 몰아가지고 그걸 했으면 뭐 6개월이나 1년 안에 표시가 확실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다른 거 안 하면 모두 올수다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가 이 자원이 투입이 되고 관심이 투입이 되는 1년이 지나면 상당히 뚜렷한 변화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능하다고 믿을까요? 유능하다고 확실한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능하다고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2년째 됐을 때 제가 하나를 해보니까 여러분 덕분에 벌써 됐네요. 어휴, 제가 생각보다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도 여러분 도움이 있었으니까 됐지. 이번에는 요거 두 개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두 개, 세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을 적어도 한 네다섯 가지 정도로는 하고 끝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5년도 짧은 시간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게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 나갈 때 저는 가장 일반적인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방법을 아무도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그거는 국민이 뚜렷하게 이 우리의 지도자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선거에 나오시겠다는 여러 후보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 당신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미지 분석을 했으니까 누구를 찍으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답은 뭔지 아세요? 누구를 찍어도 아무 차이 없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냥 아무나 찍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제2의 박근혜 제2면박을 대통령으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찍으면 그래요. 그리고 찍고 나서 자기 삶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그냥 사는 그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또 겪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대통령을 누가 뽑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을 우리가 하고 그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을 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실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그걸 실현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제2의 박근혜와 제2의 이명박은 없지만은 왜 사세요? 그냥 살지요. 죽지 못해 살지요. 왜 태어나셨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1987년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 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대통령을 뽑은 게 6번이에요. 6번. 그런데 그 6번의 대통령을 뽑고 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야 진짜 우리 대통령 잘 뽑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퇴임을 할 때 야 진짜 존경한다 라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 똑똑하고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뛴 실수를 하게 됐는가? 그렇죠. 웃을 일이죠. 그렇죠. 웃어야지. 웃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국인의 심리, 정치에서 장밋빛 희망을 원하는데 왜 정치에서 장밋빛 희망을 원하느냐? 아, 정치가 잘 되면 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 나라는 정치가 가장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고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된대요. 이거 진짜 역설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걸 저는 심리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기보다는 현실 불편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항상 이상을 꿈꿔요. 이상을 꿈꾸면 그 다음부터는 이상이 마치 당위적인 걸로 당연히 올 거라고 믿고 또 그것을 구세주와 같은 그분에 의해서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 인간에 대해서 차라리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러워 생긴다. 자, 그거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현실이 미래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기 때문에 별로 환영받지 못한다. 뭐 깨어있으라 각성해라 지금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은 상당히 영향가 있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다 나름대로 열심히 성의를 표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다가 하루 가서 이 돈 내고 죄를 사함을 받고 이것이 대한민국이 70년대 80년대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우리가 적어도 미치지 않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믿었던 하나의 심리적 메커니즘이었는데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종교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느끼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현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매번 5년마다 일어나는 큰 국한이 바로 대통령 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열리는 WPI 기본 과정 워크샵 안내입니다. 위즈덤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기본 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교수로부터 직접 성격 심리 원리와 WPI 기본 유형,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싶으신 분, 내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반복적인 문제를 이젠 풀어보고 싶으신 분,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 자기 분야에서 WPI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WPI를 활용한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 밖에도 다양한 필요를 가지신 여러분들께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WPI 기본과정 신청 또는 문의사항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요. 대통령 선거 들어가기 전주에 이 투표, 그 여론 지지를 내가 1위를 했던 사람이 그 3주의 선거 기간 후에 번복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론조사에서 1위 했던 사람만 파악을 하면 이 나라 국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뽑았고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심리학자의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 날 딱 일어나면 다음 날 대통령을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군가요? 문재인 씨예요. 자,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 뽑으려고 하는 사람의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특정 후보에 대해서 지지나 홍보 발언을 하고 있나요? 네요. 그 예라고 느끼시는 분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저는 특정 지지자를 이 홍보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문재인 씨가 어떤 이미지가 있는가를 쭉 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씨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과거 사회활동이나 정치 경력에서 공인으로서 처신한 생활이 깨끗하고 분명하다.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다. 민주화 또는 시민운동 등을 통해 개인적 부귀 영화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 인간적으로 정이 많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경제 성장보다는 양극화 및 빈부 격차 해소 등 복지와 분배 등의 이슈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경제 성장이나 외형적 변화보다 공동체나 삶의 질과 같은 인간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 때로는 답답할 만큼 항상 신중한 자세로 대응한다. 사회의 양극화 문제 및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웃 아저씨나 친구와 같은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를 통해 지금보다 미래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누가 연상이 되나요? 네. 또 누가 연상이 되세요? 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재인 씨 연상이 안 되는군요. 네. 네. 이거를 보면서 어떤 분이 저분은 정신이라기보다는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의 사회사업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오늘 TV 토론인데 지난번 TV 토론 했을 때 각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이미지 중에서 가장 재밌는 건 문재인 씨, 목사님 같은 그 다음에 안철수, 전교 1등 하다가 2등에서 열난 이 우덕쌤 그 다음에 누구예요? 홍준표 술 취한 옆집 할아버지 그 다음에 유성민 교수 이런 식의 이미지를 언급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마치 사회사업가나 시민운동가를 연상하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마치 신부님이나 목사님 정도에서 아주 상투적으로 기대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좀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나서신 분 심지어는 이제 이분을 보면서 인품이 있는 구세주 인품이 있는 구세주를 한말로 이야기하면 교황이에요. 그래서 마치 프란체스코 성화를 느끼는 그 느낌까지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재인 씨에 대한 이미지면 이 이미지는 세 가지로 좀 더 나누어지는데 위인, 상당히 훌륭한 인물이다. 이 민주당이 다음에 정권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나타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서 아 이거 진짜 뚜렷하게 나타나는구나. 문재인 씨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씨를 거의 위대한 인물, 위인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에요. 훌륭한 인물. 그래서 한 점 허물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더 영시할 수 있는 인물.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씨를 양심적인 보통 사람이다. 그래서 수도분하게 저 사람이 뭐 이전에 대통령은 상당히 권위를 내세우고 또 본인이 왕처럼 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러지는 않겠다 라고 믿는 그 양심적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무난하게 잘 이끌어안고 자기가 쓸 것 같다. 여러분 캡틴 아메리카 그 말 들어봤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자기 돌만이다 아니고 같이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적을 붙이잖아요. 그런처럼 문재인 씨는 캡틴 코리아 그러면서 뭐 본인하고 경쟁했던 사람이나 또 심지어는 자기 주위에 있는 여러 인재들을 잘 쓰는 그런 이미지를 보이는 양심적인 보통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씨를 야당 개파로서 그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문파의 우두머리 그렇기 때문에 저 인간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문재인만은 안 돼! 뭐 이러면서 뭐 이 빨갱이니 뭐 종북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심지어는 홍 누구죠? 홍준표 씨를 하다니 그거는 너무 망나니 같고 차마 그럴 수 없을 때 그래 자악으로도 우리가 하자 라고 하는 그 자악이 놀랍게도 안철수 씨가 되는 그 현상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안철수 씨가 나오는 거를 저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재인 씨를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당연히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고 믿는 분들은 이 무능한 독재자 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해서 징글징글하게 생각을 하고 또 박근혜 혼군 이 혼군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면서 선지자적인 훌륭한 인물을 바라는 마음에서 정권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정당의 대표가 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되든지 간에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그 심리에서 문재인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문재인 씨를 양심적인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김진태나 홍준표, 최순실이 많이 언급되면 될수록 문재인 씨에 대한 사람들의 뭐 기대나 선호도는 웬만큼 유지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예상을 했던 수준보다 더 뚜렷하게 나왔던 것은 문재인 씨를 야당 개파보스로 보면서 거기에 반대해서 내가 문재인과 1대1의 뭐 양자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걸로 나왔을 때 안철수 씨가 바라보는 문재인 씨는 대체 어떤 이미지인가? 뭐 안철수 씨뿐만 아니라 안철수 씨를 지지하는 분들이 바라보는 문재인 씨의 이미지는 어떤 건가? 야당 개파보스로서 문재인 씨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으로 문재인 씨를 보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북한과의 상호 긴장이나 협박보다 평화 유지를 위해 저 자세나 지원을 불사하려 한다. 대중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가능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한다. 막연하게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옳음을 인정하리라고 믿는 것 같다. 경제성장보다는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 등 복지와 분배 등의 이슈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 지금까지 맡아온 직책에 비해서 문제 해결 성과나 업적이 불분명하다. 국민만을 위해 국민의 뜻에 따라 적절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 등의 뻔한 말을 잘한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고 한다. 분명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 채로 막연히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려고 한다.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는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지나가는 듯하지만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이는 듯하다. 사실은 이 사람이 보통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자빨 아니냐라는 식으로 문재인 씨를 이야기할 때는 그분들이 상당히 이 사회에서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일수록 문재인은 결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아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미있는 건 이 내용은 제가 보면서 야, 저 내용 놀랍게도 문재인 씨가 보여주는 모습 일부하고 안철수 씨가 보여주는 모습 일부를 어떻게 교묘하게 저렇게 섞여 있는가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안철수 씨가 이 이미지에서 탈피해가지고 좀 더 뚜렷한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이미지에서 탈피를 해요. 어떻게 탈피를 하냐? 바로 이 이미지로 바뀝니다.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다른 로얄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다. 국민의 안위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먼저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 실리보다는 체면을 중요시하며 과시욕이 있다. 권력을 얻거나 정권 유지 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상호 합의나 법을 무시하는 등 어떤 행동이든 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벤트성 행사와 쇼맨십에 치중한다. 이 내용을 쭉 들어보면 누가 연상이 되세요? 100% 홍준표예요. 100% 홍준표요. 박근혜. 예. 김정은. 안철수. 예. 이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작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도 그 사람인 것 같죠? 예, 최순실도 그 사람인 것 같고요. 그때 우리가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부각되는, 그렇지만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사람이 다 여기 부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안철수 씨가 앞에 이미지에서 지금 이런 이미지로 바뀌는 걸 보면서 와, 선거 끝났다 이 생각까지 드는 걸 보면서 정말 재미있게 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선거와 영향을 미친 다른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하는 것과 같기도 하고 네, 이제 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때려잡기 딱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황심소 사연 채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 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상적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연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3년에 했던 겁니다.
2002년과 2003년에 이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를 했던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이 드렸죠. 그랬을 때 그럼 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상적인 대통령 이미지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뚜렷이 표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믿음직하고 신뢰감을 준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다.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할 줄 안다.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책임진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다. 국정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중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세종대왕.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이제 물어봤더니 존재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 완벽한 인물이다. 카리스마를 가지면서도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인물이다. 우리가 형식적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지도자의 이미지고 친해지기 힘든 사람이다. 이 아시는 분이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제가요 친해지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1년에 한번 인사를 멀리서 드리는 걸로 만족할래요. 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여러분 즐겁겠어요? 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이상적으로 쓰는 대통령인데 이런 거를 연상을 해요. 그럴 때 저는 저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뭐 카리스마가 있고 분명한 가치관, 추진력, 신뢰 아니 그런 거는 이분들 말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분들이 진짜 공통점 뭐예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요. 맞아요! 죽었어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상진 대통령은 저렇게 봤다면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봤는가? 그걸 봤더니 이런 이미지였어요. 과장과 허풍감을 통해 자신감을 표현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방식이다. 정치를 쇼와 같이 국민들이 즐기는 행위로 바꾸려 한다. 타이밍이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대세에 따른다. 말하는 도중에 비속어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표시한다. 대통령 당선 전과 후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주위 보좌관의 조언에 잘 따르지 않는다. 어느 분 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 또요. 트럼프, 그렇죠, 트럼프. 제가 이 연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제학계에 가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어요. 미국 애들 있는데 이걸 쫙 설명하니까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막 애들이 웃는 거예요. 저 놀래가지고 Do you know him? 조지 W. 부시!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상당히 재밌는 심리를 이야기하는 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현재 있는 대통령을 이렇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 그게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게 지난번에 오바마 같은 경우. 그건 예외적인 경우라고 미국 사람들도 이야기하는데 현실의 대통령을 이렇게 보는 거죠. 큰 사기꾼 스타일이고 선동가의 모습이지만 최소한의 지지집단을 가지고 있고 인간적이면 재미가 있는 사람이고 역동적이고 우리 현실의 정치인의 모습이고 그런데 불안감을 전제시키고 친밀감은 있지만 권위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다가 나라 망칠 것 같아 이런 식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아 결국에는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건 어쩌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을까? 이 질문을 이제 또 던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이지 않은 대통령은 과거 현재 실패한 대통령의 경험 사건이 표현되는 거고 현재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반영 하기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은 대통령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 현재의 대통령 때문에 우리는 이상적인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한 것을 만들어내고 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믿는 우리의 욕망을 투사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가 대통령 선거,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죠. 이거를 알려주면 많은 국민들이 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바로 저희 욕망이 바로 저 사람을 뽑는 거군요. 그러면 내 욕망이 무엇인지 다시 물어보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인간을 뽑을 수 있는 욕망이 뭔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뽑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거를 밝히고 나서 제가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 10년 전에 여러분 책 제목 들어본 적이 없죠? 네. 그 말은 뭐예요? 그 책은 안 팔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책이 났을 때 거의 20개가 넘는 신문사에서 다 다뤘고 조선일보는 한면으로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들 물어봤어요. 이 중에서 누가 대통령이 돼요? 그 질문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느꼈어요. 아,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구세주가 누군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구나. 그 당시에 저도 상당히 실망하고 아,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잘 뽑은 대통령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을 잘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결국에 어떻게 느꼈냐면 누가 뽑든지 간에 다 어차피 대한민국에서는 왕노릇 할 거고 왕노릇을 하는데 그 왕이 진짜 능력이 있어서 왕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은 사실은 능력이 필요 없어요. 실제로 훌륭한 이런 그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하가 왜 그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이 저 왕이 이거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저 왕도 원할 거야 라고 믿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간신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십상시의 전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거의 진시황 죽고 나서 조고라는 그 환관이 국정을 마음대로 잘 지우지 않은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을 거라는 대중의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는데 당신은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또는 당신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할 때 놀랍게도 지난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사시고 싶으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박근혜 정부가 들으면서 국민 행복의 시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런데 내가 더 행복한 나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거를 저는 뭐라고 연상했냐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그렇지만 내가 더 평등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동물농장에 나폴레옹 폐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떠올랐을 때 오마이갓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아주 멋있는 이 마음에서 만들어낸 메시지겠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심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막연히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그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게 될 때 TV에서는 먹방만 열심히 나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한 도전을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건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황심소를 혼자서 조용히 듣고만 계시진 않은가요? 친구랑 가족이랑 황심소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들은 도통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 계속 혼자 들을 수밖에 없진 않으셨나요? 황심소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픈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을 위해 황심소 리뷰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황심소에 나온 사연을 가지고서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그리고 덤으로 통찰까지 가져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모임의 호스트는
위즈덤센터의 이은주 박사님입니다. 그 첫 시작은 5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입니다. 선착순 10명으로 제한하오니 신청 서둘러주세요.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핫방, 황심소 네이버 카페, 황심소 페이스북 등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상적인 정치를 사람들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현실 정치는 더욱더 저질 정치가 되고 현실이 미래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기 때문에 별로 함정이 못 되고 자신의 현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정치에서 응하게 되는 이런 심리를 이게 올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저 슬라이드가 12년, 13년 전에 만들었다고 했을 때 제가 다시 요즘에 제가 강의를 이곳저곳에서 해달라고 해서 이 슬라이드를 쓰면서 제가 계속 이 슬라이드가 제가 12년 전, 13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 나라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예. 그랬을 때 자신의 욕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세주를 바라요. 그 심리 상태를 저는 노예의 심리고 나의 주인님이 나의 운명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기를 기대하고 나의 욕망이 무엇이든 그것을 그가 그것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구세주를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줄까요? 아마 저는 나의 욕망이 누가 선택이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나의 욕망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내가 찍었던 사람이든 내가 찍지 않았던 사람이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욕망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안 해주면 해달라고 조를 수 있을 때 그리고 내 욕망을 막연히 알아서 잘해주세요 잘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나쁜 놈이야 너가 이것을 하라고 우리는 너를 대통령으로 뽑았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우리를 속이지 않고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믿고 오늘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팟빵 황심소 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황심소 해피 나눔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후원해 줄 수 있을까 위로나 힐링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답을 엉뚱한 데서 찾네 셜록 황은 말해 이분 지금 문제는 뭐야 이젠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총괄의 서지영 편집의 찬찬이었습니다.